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여기 라오스 루앙 프라방 현지 시각 저녁 5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코시가지 메인 도로에 있는 학교입니다. 에콜 마테르날레 루앙 프라방. 앞에는 아이들이 뭐 물건도 팔고 있고요. 학교가 개방되어 있어서 잠시 한번 구경해 볼까 합니다. 예. 옆에는 프라이머리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초등학교처럼 되어 있는 학교도 하나 있었는데, 이게 학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저기 백인 할아버지도 기웃기웃 하면서 들어오지는 못하셨는데, 사실 저기 놀이터 근해에 백인 아이들 근해 타고 놉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왔어요. 관광객 가족이 들어와서 놀고 있길래 구름 사다리, 정글보, 그리고 여기 근해는 부서졌고 아주 아주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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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미끄럼틀 정말 작아요. 제 키보다 작습니다. 담장도 너무 낮아서 바로 옆집에 모든 게 다 보일 정도. 네. 여기 제 손이 여기 이렇게 제 어깨 수준밖에 안 돼요. 참, 이런 미니 미끄럼틀 재밌네요. 여기 똑같이 간판은 에콜 마테르날레. 에콜 학교고요. 에콜 프랑스 부르죠. 에콜 프랑스 부릅니다. 마테르날레 물질이란 뜻인데 마테리얼 마테르날레 유치원인가? 칫솔 치약이 보입니다. 칫솔 치약이 걸려있네요. 유치원인가요? 여기 입구에 저기 코끼리 그림이나 그런 게 입간판에 있는 걸로 봤어도 유치원 같습니다. 에콜 마테르날레 머터리얼 물질,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이군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었어요. 이쪽이라 맞네. 장난감하고 인형이 널 부러져 있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유치원 교구들 종류가 유치원 교구들이군요. 저기 입구에 코끼리 그거 하며 놀이 시설들, 밑에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고요. 의자 있고, 저기 있는 글자 숫자 이런 거 놀이하는 걸로 가서 유치원이었습니다. 여기 그네 분위기 좋습니다. 저도 그네나 조금 타다가 그네는 또 못 참죠. 어느 그네가 좀 실할까요? 제가 타도 움직이고 있겠는데 얘가 좀 더 실해 보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거라 놓으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보다시피 독일 계열의 가족들, 백인들이 여기 놀러 많이 옵니다. 진짜 독일 계열. 여기도 독일 아닐까요? 소리가 애기 미끄럼 잘 탑니다. 제가 타는 미끄럼은 이런, 미끄럼이 아니라 그네 스윙스 이런 종류고요. 저기는 타이어 그네를 타는군요. 애기 엄마 그리고 딸 그리고 아들. 애기 아들은 애기, 완전 애기고요. 갓난 애기. 딸은 아주 말괄량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나이. 뭐든지 다 해야 되는 나이. 애기 유모차도 있고.
불어 같기도 하고 불어 같기도 하고 네 독일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인 아저씨인데 따로 재지는 안 하시네요. 애기 소리 옹알이 합니다. 옹알이 평화롭네요. 이렇게 시간도 보냅니다. 여기 학교 들어와서 그네 타면서 조금 부서진 하지만 튼튼해요. 그네 타면서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외국 관광객 아주머니하고 애기하고 저기 너머로는 현지 학생 또 들어가고 있네요. 유치원생이라고 보기에는 좀 큰데 아무튼 옆에는 초등학교 여기엔 유치원 이렇게 해서 현지 학교도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즐기러 왔어요. 평화롭네요. 시간 보내고 그네 타고 여기 가족들 백인들 가족들 많이 오더만은 네. 야야. 독일어 같습니다. 네, 독일 아이, 독일 가족 같네요. 백인들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휴양을 즐기러 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없는 휴양지. 저처럼 한 달 살기 추천합니다. 한 달 살기요. 한 달 살기 추천해요.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하는 거죠.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여기가 좋은 것이 트레킹이나 혹은 그 액티비티 아 많아요. 곧 여기서 만났던 베트남 친구 마이 원래는 방비행 하러 갔다 올 생각이었어요. 짚라인하고 액티비티 하러.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여기 루앙프라방에도 방비행에 있는 액티비티가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방비행 가지 않고 여기서 다 해결하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방비행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꽃보다 뭐 그거 나오면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큰 곳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곳이래요. 그래서 굳이 거기 안 가도 여기서 거기에 이게 더 크거든요. 루앙프라방이. 그러니까 여기에 종합선물세트인 거죠. 여기에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이 마을 자체를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뭐 자연환경이나 루앙프라방 자연환경이라 크게 다름이 없어서 루앙프라방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왔다 갔다 뭐 시간 드리고 차비 드리고 또 숙소 이동하면서 애 먹는 것보다는 장기 숙소만 괜찮은 거 찾아낼 수 있다면은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서 방비행 지난번에 꽝시 보고 가보니까 거기 뭐 그 블루라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멋진 그 수영풀 많이 자연풀 많이 뜨구만요. 그것도 수영도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더 많이 있는 케이브도 많고 짚라인도 많고 할 거 많대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방비행에는 저처럼 여기 한 달 살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인프라 이용해서 이제 루앙 그 방비행 것까지 다 해결한다고 또 한 달 살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침에 닭발 시주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는지 얘기 뭐 다 답이 나온 것 같네요. 유치원 건물치고는 화려한데요. 멋진데요. 규모도 커요. 네.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지내고 가는 거죠. 네. 아기가 아기를 안고 있군요. 독일어 맞는 것 같습니다. 발음. 하이. 하이.
Guten Abend. Guten Abend. Guten Abend. Guten Abend. 독일 사람들 맞죠? 네, 이상입니다.